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잇따른 공기업 채용 비리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 등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황주한 기자입니다.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채용 비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위원들은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문제가 공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용역사 취업 당시 현황을 현재 용역사명, 직종 및 직군, 성명, 채용 연월일, 연령, 채용 방식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전환 채용 전형 절차, 해당 직종의 공채 정규직 채용 전형 절차 및 최근 3년간 경쟁률, 이와 관련해 노사분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 고속철도 사업자인 주식회사 SR은 실제 지난해 말 최종 합격 대상자가 아닌 코레일 고위 간부 자녀 등 24명의 부정 채용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 측도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 전환 비율을 크게 늘렸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임직원 친인척들이 혜택을 받고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 이에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 등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각종 비리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을 연계한 현안도 다뤄져 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은권 의원은 대전이 명실상공 철도 도시로서의 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대전역의 호남선 KTX는 경유 횟수가 줄고 SRT는 지나지 않는 등 퇴행했으며 서대전 6교 또한 준공 후 48년이 지났지만 바뀐 점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남선 논산 가수원 간 고속화 사업에 서대전역까지 포함해 사업 구간을 연장하고 서대전 6교를 지하화하는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공단과 대전시는 홍등육교를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전 6교도 지하화 사업을 해야만 현재 매우 노후화된 안전에 취약한데 이런 통행 차량 및 열차 안전의 심의 우려되는 만큼 이 지하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홍덕육교하고 지금 서대전육교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홍덕육교는 경북 고속철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서대전육교는 그 따로 이 도로관리청인 대전시가 사실 사업비를 전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밖에도 국감장에서는 3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 사업들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지는 한편 정부의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남북 대륙철도 사업이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라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비핵화가 먼저라며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등은 그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선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논산 가수원관 직선화 고속화 사업을 지금 국가 철도망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전역이 슬럼화에 있기 때문에 가수원역에서 서대전역까지 포함시켜달라는 얘기를 제가 주문을 했고요. 또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각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우에서 정규직화돼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인척이나 노조 이런 임원들의 자녀나 친척들이 취업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잘못됐던 것을 현 정부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회가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마 위에 오른 공기업 채용 비리와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서대전역 주변 활성화 방안까지. 이번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각 기관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공정하게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CNB 뉴스 황주향입니다.